잠시 후 가족의 응원을 듬뿍 받고 도착한 이곳. 사실 최영만 목사가 남양주까지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는 어딜까? 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동기예요. 그래서 동기 교회에 와서 오늘 설교를 또 오랜만에 한번 얼굴도 볼 거 해서 부탁을 받고. 이곳은 신학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기 목사의 개척교회. 제 기억 속에 사실 형님 최영만 목사님 하면은 밑줄 짝? 이 도울 선생님밖에 생각이 사실 안 나요. 사실 뭐 그 전에 개그맨 할 때는 개그를 잘하고 나머지 인생 자체는 그냥 웃은 사람이었죠. 예. 그런 최영만 목사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 신학을 하게 된 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부터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네. 너는 내가 뱃속에 품을 때부터 이 땅에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 게 엄마 소원이었다는 그 말 때문에 10년이란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지만 그 꿈을 이뤘을 땐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되 그렇지 뭐 다 아파. 아이 나만 아픈가. 어머니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된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1도 정도 온도가 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7도면 난 36도야. 초대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집에서 사랑받으면 설거지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집에서 잘하면 분리수거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집에서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뜻대로 만인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설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또 다른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야 여전히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막갔고. 이야 이거 참. 아유 형님 일단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기순 형님 오늘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도 2024년 황기순 형님 나가는 데마다 기쁨을 주는 멋진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식사비는 황기순 씨가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무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식사비가 또 아 갑자기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냥 바가지를 씌워버려. 아 바가지를 기도할 때 하면은 네. 거짓말을 못하니까. 데뷔 이후 30년이 넘도록 우정을 이어온 두 사람. 이제 개그 떠나가지고 형님 근데 형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 그래 행사도 가고 개그맨실에 또 같이 있고 연극도 하고 연극도 같이 하고 와 연극 그 시절의 추억과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이기도 하죠. 애드립이 네. 너는 진짜 남다르지. 너는 혼자서 와.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정말로 기발한 멘트가 아무것도 없이 막 나오잖아. 너 하는 거 보면 어우 대단해. 아유 아닙니다. 책도 많이 보고 이게, 형하고 있으면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내 본성. 근데 이제 목사라는 그런 그렇지 위치가 되니까, 있고 나도 옛날처럼 막 형한테 막 아까 인사할 때 반갑고 막 하고 그게 나는 그래서 예. 설교를 예. 지금의 최영만 목사님 그 방식에서 예. 나는 조금만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거기에서 예전 개그맨에서 조금씩 양보를 반씩, 해서 반반씩 그 정도가 돼서 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지만 오늘같이 조언을 듣고픈 날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형님 이제 뭐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뭐 이번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아, 좀 교훈적이고 도움은 될 것 같아. 왜냐면 너한테 얻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형님 만나줘서 너무 감사해. 아니 나 왔다야. 형의 조언 덕분에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내보는 밤입니다. 며칠 후 요즘 최영만 목사가 푹 빠져있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대중들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익숙한 복장을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 몸 안에 이제 아무래도 그 개그맨으로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세상 죽기 전까지 다 좀 펼치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제! 아,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이광채 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미 핥기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이광채.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선배였고 이제 막내로 들어왔죠. 신인이었죠. 네, 신인이었고. 개미 퍼먹어 할 때 네. 네, 그거 한 번만 해줘봐요. 예, 네. 개미 퍼먹어.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됩니까? 아,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콘텐츠를 새롭게 한번 하는 것들을 한번 봐주겠다. 그래서 한번 응원차 온 거예요. 네. 처음 콘텐츠 제작을 제의한 것도 후배 이광채였습니다. 시작할게요. 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누른 사람은 아, 개미가 눌렀어. 그래서 락 중에 최고의 락은 최악락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괜찮아? 이렇게. 아, 괜찮아. 좋은 여자친구.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촬영에 임하는 최영만 목사.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 열정은 계속됩니다. 내가 이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네가 2, 3년 전부터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 네네. 어? 칠판도 보내주고. 그런데 내가 안 했단 말이야.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네 말 듣고 했어. 했는데 아, 재미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도 즐겁고. 또 뭐, 형님 또 삶의 활력도 활력도 있고. 네가 나를 격려해 준 그 힘이 나는 엄청나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된 거지. 과연 그는 개그맨과 목사 그 둘 사이를 잇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콘텐츠 촬영을 마치고 또 어딘가로 바쁘게 이동하는데요. 최영만 목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유, 원장님! 아, 거기 있었어? 아이고. 완전 샤이요. 사실 이곳은 아내의 직장이자 심리 상담 센터. 아이고, 오늘 뭐. 네, 뭐, 편안하게. 뇌종양 수술 이후 주기적으로 뇌 기능 검사를 받고 있다는 남편. 훈련 받고 나서 또 많이 좋아졌어. 편안하게 호흡 유지하면서 뇌가 이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뇌를 활성화하고 있답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 에너지를 느끼세요. 편안한 호흡. 심리 상담을 전공한 아내는 최근 뇌교육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남편의 재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